아, 그래? 광해를 몰아내고 인조 반정으로 왕이 오른 조선의 제16대 왕 인조. 이때 후금에선 사이좋았던 광해를 몰아냈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쳐들어오게 돼. 그게 바로 정묘호란. 왕과 귀족들은 재빨리 강화도로 도망갔고, 조선의 관군과 의병들이 평안도에서 후금과 맞서 싸웠지. 이때 후금은 명나라와 전쟁 중이었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조선이 좀 부담스러워 제안을 하게 돼. 우리를 형님의 나라로 부르겠다 약속한다면 전쟁을 멈추겠다. 조선은 이를 받아들였고, 정묘호란은 그렇게 끝나게 되지.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후금은 힘이 더 막강해졌고, 명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어.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후금의 우두머리, 즉한 홍타이지는 자신을 황제라 높이고 국호를 청으로 바꾸게 돼. 또한 겸사겸사 조선과의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게 되지. 우리 청나라는 조선에게 있어서 형님의 나라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라고 부를 것을 요구한다.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 중립 외교를 외치는 광해와는 달리 인조와 대신들은 유감스럽게도 몰락해가는 명나라를 지지하고 있었어. 명분과 의리로. 그래서 계속되는 청나라의 요구들을 거절했고, 결국 화가 난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하게 되지. 그게 바로 병자호란. 청나라가 침략하자마자 왕족들 상당수는 이미 강화도로 잽싸게 피신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격한 청나라 군대였어. 결국 인조는 강화도에 못 가게 되고 남한산성에 발이 묶여버렸지. 순식간에 남한산성은 포위되었는데, 지금 당장 적들의 모가지에 상금을 거시고 성 안팎의 군사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창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 판은 말로써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목숨을 구걸하자는 것이오?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그 안에서 청나라에 항복하고 타협해야 한다는 주아파와 저 오랑캐 놈들한테는 굴복할 수 없다는 척갑파들끼리 언쟁을 벌이고 있었어. 그렇게 45일을 버티다가 30만 대군을 더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온 청나라의 황제 앞에 인조는 결국 임금의 옷을 벗고 죄인의 신분으로 서게 돼. 이렇게 인조는 조선 역사상 최악의 굴욕을 겪게 되는데, 왕은이 망각하옵니다. 조선의 왕은 삼배구구두례를 행하라! 삼배구구두례, 세번큰 절을 하고 아홉 번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야. 이게 바로 삼전도의 굴욕. 그렇게 조선은 청의 신하가 되었고, 항복의 대가로 척업파 신하들과 20만 명의 백성, 그리고 인조의 아들들인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청의 인질로 잡혀가게 되지. 이때 청나라는 인질임에도 불구하고 소현세자한테 잘해줬어. 장차 조선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에 청나라는 서양 문물을 잘 받아들였던 시기였고,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발달한 과학기술과 문화에 감명을 받았어. 그렇게 8년 만에 인질 생활을 끝내고 조선에 돌아왔는데, 청나라를 경멸하는 인조와는 달리 눈치도 없이 아버지 앞에서 너무 청나라 찬양을 하니까 부자 간의 이념 갈등이 심각했지. 유감스럽게도 시대를 앞서갔던 우리의 소현세자는 집으로 돌아온 지 두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돼. 실록에는 온몸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이목구비 일곱 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와 있었다고 전해져. 즉 독살이었던 거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죽음이야. 누가 죽였는지 몰라도. 인조는 세자가 죽으면 세손에게 왕위를 전해야 하는 법을 어기고 본인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어. 또한 소현세자의 부인 강빈을 사형시키고 아들들을 모두 유배보내 죽게 하지. 나쁜 사람. 그리고 다음 왕위에 오르게 된 효종. 형이 죽는 걸 봐서인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청나라를 무찌를 준비. 그렇게 북벌 계획을 비밀스레 준비하지만 10년 동안 준비만 하다가 끝나게 돼. 연이은 전쟁에 부담감을 느낀 일반 백성들은 별로 탐탁지 않아 있고 뒷받침해주는 정치 세력도 없었거든. 그렇게 효종은 죽고 왕이 오른 그의 아들 현종. 당시는 유교의 예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조선사회였어. 이 예법을 둘러싸고 주요 정치 세력들 간의 싸움으로 번져졌지. 아버지인 효종의 장례를 치르는데 예속 논쟁이 펼쳐지게 돼. 남인은 3년 상복을 입으라 하고 서인은 1년 상복을 주장하면서 오질나게 싸워. 또 시간이 지나 현종의 어머니가 죽자 남인과 서인이 예선 논쟁으로 또다시 싸우게 되지. 이렇게 현종의 시대는 예속 논쟁으로 시작해서 예속 논쟁으로 끝나. 제14년째 현종은 병으로 승하하고 당시 14살에 불과한 어린 왕,
숙종이 즉위해 어렸지만 수렴청정 없이 카리스마 넘치게 직접 정치를 했어. 뭔 당파들이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어떻게든 권력을 찾아오려고 모함하고 애쓰고 있었지. 붕당 간의 대립이 가장 치열했던 시대. 숙종이 대단했던 것은 보통 많은 왕들이 신하들과 당파들에게 휘둘리며 왕권을 못 지켰던 것에 비해 본인 마음대로 정권 교체를 통해 왕권을 강화했어. 심지어 자기 부인들도 이러한 권력 강화에 이용했지. 여기서 나오는 부인들이 바로 장희빈과 인현 왕후. 이 둘은 숙종의 눈에 들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는데 결국 승리자는 인현 왕후의 몸종 동이었어.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궁에서 쫓아내고 얼마 후 늦은 밤에 숙종은 궁을 거닐다 불이 켜져 있는 한 여인의 방을 보게 돼 이 밤중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숙종의 물음에 인현 왕후의 몸종이었던 동이는 오늘이 쫓겨난 인현 왕후의 생신이라 간단히 상을 차려 복을 빌고 있다고 했어. 그렇지 않아도 인현 왕후를 폐위시켜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감동을 받아버린 거야. 그리하여 방에 불을 끄게 돼. 그렇게 임신한 동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영조. 숙종 다음으로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몸이 좋지 않아 돌연 죽게 되고 천민 출신인 동이의 아들 조선의 21대 임금 영조가 즉위하게 되지. 그렇게 예민하고 까칠했던 영조는 희대의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